윤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전에 김진애 박사님이 쓰신 여자의 독서를 읽어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를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토지를 끝까지 읽지 못한 제가 읽은 부분에서만 발췌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은 토지의 최종판을 출판한 마로니에 북스에 실린 기획의 글과 토지의 출간에 맞추어 쓰셨던 박경리 선생님의 서문들을 읽어볼까 합니다. 어떤 대가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토지의 서문을 읽으면 박경리 선생님의 저 깊은 심연에 가라앉은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꾹꾹 눌러 담았던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툭 이렇게 내보이시진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분명한 저 깊은 곳에 분출되지 않은 채 용암처럼 끓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서문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마로니에 북스 1부 1권 기획의 글 소설 토지의 결정판을 낸다. 토지는 1969년 현대문학의 연재를 시작하여 1994년 8월 완간되었다. 토지는 26년의 창작기간 동안 현대문학을 비롯하여 문학사상, 마당, 문화일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연재되었으며 지식산업사, 삼성출판사, 솔, 나남 등 여러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여러 매체와 출판사를 거치면서 토지는 작가의 원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1994년 10월 8일 원주 박경리 선생의 자택에서 토지 완간 기념잔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작가는 토지를 손보는 것이라 했다. 그것은 곧 연재에 밀려 그동안 돌보지 못한 작품을 다시 살피는 일이며 여러 오류들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 작가는 끝내 그 작업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토지의 후속 편격인 나비야 청산가자의 연재도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가칭 박경리 문학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은 2002년의 일이다. 평소 토지와 박경리의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들이 모인 것이다. 모임의 첫 번째 기획은 토지의 결정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비단 작가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각 판본마다 상이한 여러 대목들은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워낙 방대한 작품이다 보니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문학 연구자들이나 눈밝은 독자들에게 그것은 원래 작가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었다. 작품을 쓸 당시 작가의 육성을 듣는 일은 작품 연구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갈급하고도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것이다. 지난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미 절판된 판본들은 작가의 것을 빌리기도 하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헌책방을 수소문하여 가능한 모든 판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정본 작업은 1차적으로 기왕에 출판된 판본 가운데서 비교 가치가 있는 것을 가려내고 그것들을 대조하여 차이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작품이 발표된 시기별 여러 매체의 연재본과 함께 남아있는 작가의 6필 원고도 참고하였다. 토지 전체를 읽어내는데 꼬박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여러 판본의 차이들을 모두 망라한 정본 작업에 쓰일 종합본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류된 여러 사례 중 어느 것이 작가의 것인지 판별하는 일이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은 연재본이라는 작가의 진술을 빌리지 않더라도 처음 연재되었던 매체의 원고가 작가의 원래 의도를 잘 반영한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모든 텍스트를 연재본에 맞출 수는 없었다. 26년의 집필 기간 동안 작가의 수정이 가해진 대목은 수정된 원고를 적용하였고 인물이나 지명의 혼동, 오탈자 등 명백한 오류는 모두 바로잡았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대목들은 작가를 직접 방문해 답을 얻었다.
이제 그 결과를 모아 토지의 결정판을 내게 되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오랫동안 와전 왜곡되었던 작품의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는 10여 년에 걸친 작업이 이번 마로니에 북스판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이로써 독자들은 토지의 원래 모습과 작가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토지 편찬위원 이상진, 이승윤, 조윤아, 최윤희, 박상민. 1973년 서문. 토지 제1부를 현대문학지에 연재 중이던 1971년 8월, 암이라는 진단에 의해 수술을 받은 일이 있다. 수술 전날 병실 창가에서 동대문 쪽으로 남산까지 길게 걸린 무지개를 보았다. 참긴 무지개였었다. 아마 나를 데려가려나 보다 하고 나는 혼자 무심히 중얼거렸다. 그날 회진 온 의사에게 물었다. 수술은 몇 시간이나 걸리느냐고. 3시간쯤 걸린다는 대답이었다. 대수술이군요 하고 뇌었다. 삶의 보복을 끝낸 것처럼 평온한 마음이었다. 휴식으로 들어가는 기분이기도 했다. 야릇한 쾌감 비슷한 것도 있었다. 정작 죽음의 공포, 암이라는 병에 대한 불안은 가을, 회복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언덕길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가고 시장 바구니를 든 주부가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세상은 모든 생명, 나뭇잎을 흔들어주는 바람까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것들, 진실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았고 그것들을 위해 좀더 일을 했으면 싶었다. 고뇌스러운 희망이었다.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목숨이 있는 이상 나는 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보름 만에 퇴원한 그날부터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토지의 원고를 썼던 것이다. 백매를 쓰고 나서 악착스런 내 자신에 나는 무서움을 느꼈다. 어찌하여 빙벽에 걸린 자일처럼 내 삶은 이토록 팽팽해야만 하는가. 가중되는 망상의 무게 때문에 내 등은 이토록 휘어들어야 하는가. 나는 주술에 걸린 죄인인가. 내게서 삶과 문학은 밀착되어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쌍두아였더란 말인가. 달리 할 일도 있었으련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으련만. 전신에 엄습해오는 통증과 급격한 시력의 감퇴와 밤낮으로 물고 늘어지는 치통과 내 작업은 붕괴되어가는 체력과의 맹렬한 투쟁이었다. 정녕 이 육신적 고통에서 도망칠 수는 없을까? 대매출의 상품처럼 이름 석자를 걸어놓은 창작 행위. 이로 인하여 무자비하게 나를 묶어버린 그 숱한 정신적 속박의 사슬을 물어 끊을 수는 없을까? 자의로는 그렇다. 도망칠 수는 없다. 사슬을 물어 끊을 수도 없다. 용기가 없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운명의 저항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시각까지 내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으리.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가시덤불의 길일지라도. 악마의 간계에 의해 우스의 정직한 한 사내를 전능자 하나님이 악마의 손에 넘겨준 구약의 욥기를 독자들은 기억하리라 믿는다.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그 불운한 사내는 일시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식도 가산도 다 잃어버리고 끝내는 그 자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에 시달리며 신음하는데 환부에서 흐르는 고름을 사금파리로 긁어내는 욥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휼을 바라지 아니하고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한 욥을 생각하면 그의 발 아래 꿇어앉고 싶어진다. 시험은 끝나고 모든 잃은 것을 찾은 욥을 염두에 떠올리며 위안을 받을 적에 나는 슬프고 내 자신이 가엾어진다. 이 미물 같으니라고. 승리 없는 작업이었다. 끊임없이 희망을 도려내어 버리고 버리곤 하던 아픔의 연속이 내 삶이었을지 모른다.
배수의 진을 치듯이 절망을 짊어짐으로써만이 나는 차근히 발을 내밀 수가 있었다. 아무리 좁은 면이라도 희망의 여백은 두렵다. 타협이라는 속삭임이, 꿈을 먹는 것 같은 무중력이, 내가 나를 기만하는 교활한 술수가, 기적을 바라는 가엾은 소망이. 희망은 이같이 흉하게 약화되어가는 나를, 비천하게 겁을 먹는 나를 문득문득 깨닫게 한다. 나는 표면상으로 소설을 썼다. 이 책은 소설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인간이 하고 마는 분노에 몸을 태우다가 쓰러지는 순간순간의 잔해다. 잿더미다. 독자는 이 소설에서 울부짖음도 통곡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소설일 따름 허구일 뿐이라는 얘기다. 진실은 참으로 멀고 먼 곳에 있었으며 언어는 덧없는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진실은 내 심장 속 깊은 곳에 유폐되어 영원히 침묵한다는 얘기도 되겠다. 7, 8년 전에 나는 어느 책에다가 언어가 지닌 숙명적인 마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진실이 머문 강물 적현을 향해 한치도 헤어나갈 수 없는 허수아비의 언어. 그럼에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전율 없이 그 말을 되풀이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수월하게 행과 불행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나를 불행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행복하다 한다. 전자의 경우는 여자의 운명을 두고 한 말이겠고 후자의 경우는 명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나 싶다. 혹은 잡사에서 손을 떼고 일에 전념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일지 모르겠다. 그들 각도에서 본 행불행에는 각기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론 노여움을, 때론 모멸감을 느끼며 그런 말을 듣곤 한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무궁무진한 인생의 심층을 상식으로 가려버리려는 짓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류되는 불행, 그렇게 같이 지어지는 행복이라면 실상 그 어느 것과도 나와는 별 인연이 있을 성 싶지 않다. 분명 환난을 겪는 요백에는 행복의 비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토지 제1부를 쓰던 3년 동안의 내 심경이며 그것을 적어본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으리라는 예감이다. 이 밤에 나는 예감을 응시하며 빗소리를 듣는다. 1973년 6월 3일 밤, 작자. 1993년 서문. 사정에 의해 1989년 가을부터 나는 인지를 발부하지 않았고 토지의 출판은 중단 상태로 들어갔다. 문학을 포기할 생각도 해보았고 서점에 토지가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심한 혐오감에 빠지기도 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절망감은 꽤 오랫동안 나를 침잠하게 했으며 내 문학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를 깨닫기도 했다. 그리고 독자들도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하며 출판 중단을 비난하는 내 주변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시간을 응시하며 겨울나무가 바람에 몸을 흔들며 고엽을 떨어뜨리듯 나 역시 새봄을 맞기 위하여 분노의 쓰레기를 떨구려고 호미를 들고 텃밭에 나가곤 했다. 산다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애잔하다. 바람에 드러눕는 풀잎이며 눈실린 나뭇가지에 홀로 앉아 우짖는 작은 새. 억조창생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애잔함이 충만된 이 엄청난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일사불란한 법칙 앞에서 나는 비로소 털고 일어섰다. 찰나 같은 내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이다. 작년 가을부터 종결편인 토지 5부의 연재를 시작했으며 주변의 비난을 수용하여 토지 출판의 재개를 결심했다. 젊고 맑은 감성들이 모여서 하는 솔 출판사를 선택하여 이 책이 나가게 되었는데 바라건대 조약돌처럼 이 강산 사방에 깔려있는 문화라는 허상 속에서 진정한 문화회의 회기에
성과 있기를 빈다. 1993년 6월 8일 박경리. 2001년 서문. 2002년 판 토지를 내며. 서문 쓰는 것이 두렵다. 할 말을 줄이고 또 줄여야 하는 인내심에는 억압적 속성이 있으며 부정적 성향에다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현실 도피를 꿈꾸고 있기 때문인데 내게는 어떤 것도 합리화할 용기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나는 토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지겨웠고 부담스런 짐을 부리고 싶었다. 심지어 토지 문화관에 관해서도 소설과는 무관하며 토지공사에서 지었으니 토지라 신경질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어느 특정한 작가나 작품의 몫이 전혀 아니며 예술과 학문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다만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그해, 그러니까 토지를 끝낸 1994년 8월 15일, 그때도 나는 해방감,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멍청히 앉아 있었다.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고 막막했던 길 위에서 폭풍이 몰고 간 세월이 끔찍하여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토지의 운명도 기구했다. 25년 동안 여러 지면을 전전했고 4부까지 출간되었으나 3년 동안 출판 정지, 절필한 일이 있었다. 완간이 된 뒤에도 출판 계약이 끝나면서 3년간 책을 내지 않고 절판 상태를 애써 외면했다. 작품이 나간 이상 독자에게는 읽을 권리가 있고 이미 작가 손에서 떠난 거라며 꾸지람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구세대에 속하고 편협한 나로서는 문학작품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생산되고 소비되는 오늘의 추세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상인과 작가의 차이는 무엇이며 기술자와 작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차이가 없다면 결국 문학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의미를 상실한 문학, 맹목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책이 다시 나가게 되니 마음은 석연찮다. 자기 연민이랄까, 자조적이며 투항한 폐잔병 같은 비애를 느낀다. 나는 왜 작가가 되었을까? 얼마 전에 하동 평사리에 최첨판 댁을 복원해놓고 토지문학제라는 행사가 있었다. 허리를 다쳐 운신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뒷전이 내 편안한 자리로 늘 치부했던 숫기 없는 기질 탓도 있어 잔치에 참가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딸아이의 부축을 받으며 하동으로 내려갔다. 섬진강 강변길을 따라가는데 지천으로 쌓아놓은 붉은 감이 오후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그때도 왜 나는 작가가 되었을까 마음속으로 뇌었다. 해걸음의 행사장에서 몸과 마음이 얼어버린 나는 자동 인형처럼 연단으로 올라갔다. 지리산의 한에 대하여 겨우 입을 열었다. 오랜 옛적부터 지리산은 사람들의 한과 슬픔을 함께 해왔으며 핍박받고 가난하고 쫓기는 사람, 각기 사연을 안고 숨어드는 생명들을 산은 넓은 품으로 쌓아놨고 동족 상쟁으로 피 흐르던 곳 하며 횡설수설하는데 벼란간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세월이 아우성치며 달려드는 것 같았다. 둑이 터져서 온갖 일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토지를 쓴 연유를 알겠구나.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나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지도 한장 들고 한번 찾아와 본 적이 없는 악양면 평사리. 이곳에 토지의 기둥을 세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하여 과연 박아무개의 의도라 할 수 있겠는지. 아마도 그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전신이 떨렸다. 30년이 지난 뒤에 작품의 현장에서 나는 비로소 토지를 실감했다. 서러움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삶을 잇는 서러움이었다.
악양평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넘볼 수 없는 호수의 수면같이 아름답고 광활하며 비옥한 땅이다. 그땅 서편인가 골격이 굵은 지리산 한 자락이 들어와 있었다. 지리산이 한과 눈물과 핏빛 순환의 역사적 현장이라면 악양은 풍요를 약속한 이상향이다. 두 곳이 맞물린 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고난의 역정을 밟고 가는 수 없는 무리.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이상향을 꿈꾸고 지향하며 가는 것 또한 우리네 삶의 갈망이다. 그리고 진실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토지에 나오는 인물 같은 평사리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그리고 아저씨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의 향기뿐 아무것도 없다. 충격과 감동, 서러움은 뜬구름같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같이 사라져버렸다. 다만 죄스러움이 가끔 마른 침 삼키듯 마음바닥에 떨어지곤 한다. 필시 관광용이 될 최첨판댁 때문인데 또 하나 지리산에 누를 끼친 것이나 아닐까. 지리산의 순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에 의해 산은 신음하고 상처투성이다. 어디 지리산뿐일까마는 산짐승들이 숨어서 쉬어볼 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식물, 떠나버린 생명들, 바위를 타고 흐르던 생명수는 썩어가고 있다 한다. 도시 인간들이 이룩한 것이 무엇일까? 108번뇌 끝이 없구나. 세사 한 귀퉁이에 비루한 마음 걸어놓고 훨훨 껍데기 벗어던지며 떠나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소멸의 시기는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삶의 의미는 멀고도 멀어 너무나 아득하다. 2001년 12월 3일 박경리. 지금까지 마로니에 북습한 토지에서 기획의 글과 박경리 선생님의 서문 읽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